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소개받은 전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천대학교에 있고요. 주로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지역 복지입니다. 무슨 복지요? 아, 예, 지역 복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이런 시흥시에서 마련한 마을 활동가 학교라는 말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말씀 좀더 드리자면 지역사회복지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각종 지역의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사례들을 쭉 보게 되는데 시흥시에 대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시흥시 이러면 우리 지역사회복지의 어떤 선도 도시 중에 하나이다.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 처음 들으셨군요. 아마 피부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분야냐 하면 시흥시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가 참 앞서가고 있어요. 평생 교육. 예, 평생 학습이에요. 평생 학습. 사실은 오늘의 이것도 시흥 아카데미도 아마 그 일환인 것 같아요. 평생 학습 도시로서 시흥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직접 오늘 그 현장에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부심도 느끼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 도시의 주민들답게 여러분들의 수강 태도도 제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다른 도시의 주민들하고는 다르리라 믿고요. 특별히 이번 강의, 제가 생각하는 강의는 주고받는 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도 가질 거예요. 어떻게? 네,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 네,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가 없다? 예, 네,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답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고받는 강의를 하다 보면 저는 한 시간 반이 지루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강의 태도, 수강 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제가 몇 번째 강의죠? 아, 일곱 번째예요. 아마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할 때는 서로 아셨나요? 아마도 각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대기하면서 앞에 앉아서 있으면서 곳곳에 따라서는 소란스러운 곳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봤어요. 그만큼 일곱 차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마을 학교가 마을 활동과 학교가 추구하는 중요한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것을 달성했다라는 측면을 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모두 맞히셨네요.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제목이 무엇인가요? 약간 자신이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제가 뭐죠? 역시 수준을 내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7강 마지막 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제로 할까 생각을 좀 했었고요. 우리 마을 활동가와 관련된 6번의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것들을 좀더 종합해 보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가장 여기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네트워크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가 끝나면 뭐가 있다 그랬죠? 수료식. 우리 학교니까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졸업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졸업식을 하시게 되고요. 졸업식을 하게 되면 항상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아쉽나요? 정들었던 우리 교실, 정들었던 친구들, 자주 볼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학교마다 졸업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동창회, 동문회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네트워크의 핵심은 모임이거든요.
네트워크는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졸업 후에도 네트워크를 하자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마을 활동과 학교 졸업생들의 모임을 만들자, 동문회를 만들자, 동창회를 만들자. 그것이 이번 마지막 강의에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문회를 만들어서 이후에 만남을 하시게 되면 저는 이 마을 활동과 학교, 시흥시에서 지원한 이 마을 활동과 학교가 전 성공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7차례 강의를 좀 하셨고요. 어떤 단어들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제가 원래 여쭈고 싶었던 거는 6번의 강의 중에서 어떤 강의가 제일 좋으신가요? 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 뒤에 한번 봐주실래요? 한 분이 낮은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 계시나요? 아, 우리 1강 때 오셨던 임중철 교수님이시고 교장 선생님이세요. 맞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계셔서 첫 번째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강의가 제일 좋았냐 질문을 못 드리고요. 예, 어떤 단어들이 좀 남으세요? 복지? 마을? 지역 공동체? 어디 있는 말들인데? 이거 제가 그냥 생각나서 쓴 건데 혹시 여기 있는 말들 말고 혹시 기억나는 뭐 단어들이 있을까요? 6번의 강의를 통해서 거의 다 담았나요? 이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다 들어있나요? 아, 나눔? 아, 예, 나눔.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면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보시면 뭐 시흥이라고 하는 시흥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공통점이 될 것 같고요. 마을은 여러분들 각자 속해 있는 곳이 같아요? 달라요?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오셨을 것 같습니다. 지역 공동체, 지역 활동가, 리더십, 복지 뭐 이런 용어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세 가지만을 좀 추려내려고 해요. 저는 이 중에서 중요한 말들이지만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을. 두 번째는 복지. 세 번째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 제가 이 중에서 세 가지 임의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세 단어를 연결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죠? 마을, 복지, 공동체. 지역이란 말 생략하고 자, 따라해 보세요. 마을, 복지, 공동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주제가 나와 마을복지공동체 그리고 뭐였죠? 네, 네트워크였습니다. 마을복지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서투르네요. 자, 왜 마을복지공동체인가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마을복지공동체의 필요성, 마을복지공동체의 중요성. 여러분 마을복지공동체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상관없지 않나요? 왜 중요한가요? 마을을 알게 된다. 마을을 많이 알게 되면 귀찮을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역시 수준들이 남다릅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질문이랑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마을 복지 공동체인가?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마을 공동체인가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이게 마을 복지 공동체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을복지공동체 누구를 위해서 중요할까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나라는 말이 나오네요. 예.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복지,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라는 말을 떠올리면 사람들이 복지, 사회복지 일을 한 사람,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 이타적인 분들인가요? 이기적인 분들인가요? 아, 우리 이타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타적이죠. 무엇은? 이분들이 하는 행위의 결과는
혹은 행동 자체는 이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런 행동들을 할까? 특별히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나요? 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이타적인 행동, 대표적인 이타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런 활동을 할까? 라는 거죠. 왜 할까요? 아, 우리나라에서 봉사활동을 최고로 많이 하는 1,000명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1,000명은 아니지만 자원봉사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이요. 왜 이렇게 봉사활동 하셨나요? 여쭤봤더니 높은 순위에 1, 2, 3등. 첫 번째, 보람을 느껴서. 그게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보람을 느낀다. 이타적인 건가요? 이기적인 건가요? 누가 보람을 느끼죠? 보람을 느껴서 어떻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원봉사도 이타적인 행동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마을복지공동체, 누구를 위한 마을공동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나를 위한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마을복지공동체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마을복지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나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 마을복지공동체에 있지 않으면 나는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 마을이 복지공동체가 된다면, 서로를 위해주는 마을이라면 사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서로 도와, 주민들끼리. 옆마을에는 무관심해. 그러면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마을복지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움의 손길을 쉽게 벌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무관심한 곳이라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나의 어려움을,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마을복지공동체. 국가 단위로 보면 이런 얘기들을 아주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뭐 복지국가, 복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국가들 간의 복지의 수준들을 비교를 해요. 우리나라보다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우리는 우리랑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크게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요. 다만 부러울 뿐이야. 예를 들면 교육비가 없는 나라들이 있나요, 없나요? 대학 등록금이 공짜인 나라가 있나요? 의료비가 공짜인 나라가 있나요? 있어요. 그 혜택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나요? 누가 보는 거죠? 그 나라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지국가가 중요한 이유도 결국은 그 복지국가에 속해 있는 개인들,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좋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축소를 하면 마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을이 복지공동체, 복지공동체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는 사실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그냥 쉽게 뭐 주민들과 주민들끼리의 서로 뭐 신뢰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런 마을 공동체에 살고 있는 내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마을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기적인 거지만 나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인간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마을 복지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마을 복지 공동체는 저절로 주어지는 걸까? 만드는 것일까? 뭘까요? 네, 저절로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누가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마을복지공동체를 위한 누구의 역할이 있다? 나의 역할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누구를 위한 복지공동체인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그 이유는 좋은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제 뭐 용어 정의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좋은 마을, 사람 다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마을이 행복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좋은 마을이 좋은 사람들을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복지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온 마을이, 무슨 뜻일까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마을 전체, 얘는 뭐가 있는 거죠? 주민, 그렇죠. 마을 사람들, 주민들이 있는 거고 주민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뭐 제도들도 있는 거고 문화들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온전히 활용이 됐을 때 그 마을의 아이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을복지 공동체를 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봐요. 여기서는 대상이 누구죠? 아이예요. 그 나라 아프리카에서는 아이였어. 근데 우리가 아이 대신 집어넣을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집어넣으면 시흥시 뭐 속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이 대신에 어떤 단어를 한번 대신 집어넣어 볼까요? 아이 대신에 누구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어르신. 예. 도움이 필요하신 혹은 뭐 혼자 사시는 뭐 혹은 뭐 외로우신 여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은 이제 키운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돌봐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의 한 분의 어르신을 돌봐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르신 말고 또 누구 집어넣어 볼까요? 아, 장애, 예. 장애 아동, 장애인, 뭐 장애 어르신, 장애인 한 분을 돌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그렇죠. 온 마을이 필요하다. 복지의 수준을 장애인을 장애인에 대한 이웃들의 생각과 반응을 보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어떤 마을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우리 옆집에 있고 내가 수시로 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을과 두 번째 마을. 어떤 마을이 복지 공동체이다? 두 번째 마을이겠죠. 장애인의 어려움을 장애인 가족이 해결해라.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선천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장애인의 반대말이 뭐죠? 장애인을 대신 다른 말 반대되는 용어로 어떤 표현을 많이 쓰죠? 역시 여러분들 교육을 많이 평생 학습 도시에 사는 주민들답게 네,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비장애인도 여러 의미로 쓰여져요. 장애인이 아니다의 비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얘기하셨어요. 앞에 예자가 빠진 거예요. 예비장애인. 우리 모두 예비장애인. 예비장애인이죠.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의미에서 남일이다 아니다. 남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는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다가가는 마음이나 태도나 다르죠. 행동 자체가 다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복지,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공동체, 우리 부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부천에서 와서 우리 시흥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마을별 우리 활동가들을 통해서 마을의 복지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 여기 조금 자, 이 사진이 어떻게 뭐가 보이세요? 네, 총 들고 있죠. 이제 뭐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식당이에요. 학교 식당. 사실 이건 뭐냐면 여기 연도가 나와 있어요. 99년 4월 20일. 99년 4월 20일에 사실은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예요. 콜롬바인 고등학교라고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예, 여기 지금 총 들고 있죠. 이 학교 다니는 학생 두 명이 총기를 난사해서 학우들과 선생님들 인사사고가 난 거예요.
많이 죽었습니다. 예. 많이 사상이 당하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학생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학생들이 다분히 반사회적이고 적응을 크게 못하고 불만이 많은 학생들이었으면 오히려 뭐 안 좋은 일이지만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둘 중에 한 명, 특히 이 친구, 머리가 좀 긴 친구, 아, 이 친구는 17살인데, 17살 고등학생이었는데 부모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자란, 그냥 평범한 가정이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가족애가 넘쳐났던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약간 성격적으로 좀 소심했어요. 우울증이 약간 좀 있다라고 하고, 그러나 평상시에 엄마랑 대화하고 이럴 때는 전혀 아무 문제 없는, 그날도 99년 4월 20날에도 아침에 엄마 안녕 이러고 나갔대요. 가방에는 책 대신 뭐가 들어있었다? 총과 폭탄. 지금 이게 폭탄 설치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기를, 학생들이 내려오기를.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두 학생은 스스로 그 현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년이 지났어요. 책을 한 권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뭔가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재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 친구가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아이고요. 이분이 엄마예요. 이분은 대학에서 장애인 학우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하고 계셔요. 이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총기 사건이 있나요? 없나요? 자주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고등학생이 했다라는 점에서 또 큰 사고라는 측면, 상당히 99년에 전 세계적으로 충격에 빠졌고 미국이라는 사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일 충격에 빠졌을까요? 예, 부모님이요. 이 어머님 수, 아버지 톰, 이 부모 누구보다도 가정 양육에 열심히 했고 사랑을 많이 줬던 이 부모님이 가장 충격이 컸겠죠. 자, 제가 한번 책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콜롬바인은 고등학교 이름이에요. 모든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안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우리 아이가 남을 더 해치기 전에 어떻게 해달라고?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상당한 슬픔이 느껴지는 거죠. 그 아이 이름이 딜런인데, 만일 다시 아이를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묻고 싶어요. 엄마이면서 아이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것에 대해서,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자책을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어디 살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네, 미국에 살고 있어요. 지금 2017년이 아니에요. 1999년이에요. 4월 20일. 자,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이 학교의 학생이었다라면 누구의 책임일까? 1차적으로 가해 학생들 두 명, 큰 책임이죠. 이 두 학생들만을 탓할 수 있는 것인가? 혹시 나도 가해자는 아닌가? 예방할 수 있을까? 누구의 역할일까?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 이 두 친구로 하여금 총기를 난사하게끔 만들 수도 있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친구에게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었겠죠.
내가 이 친구에게 좀더 다가가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야기도 좀 듣고, 친하게, 더 친하게 지냈다라면, 혹시 사건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혹은 나에게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할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누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우리는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역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을복지, 마을복지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부모의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결국 이 표현에 의하면 누구의 노력이 없었을 수 있다? 주민들의, 학교 구부들의 그런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 물론 어려운 이야기예요. 요즘 현대 각박한 사회에서 우리 집 아이도 내가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옆집 아이들까지 내가 뭐 신경을 쓴다? 이거는 쉽지 않죠. 그런데 분위기는 어떤 마을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마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더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혹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나면서 서로 잘 알게 되는 그런 마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을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온 마을에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려운 일이지만. 자,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분이 후기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뭐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쳐야 되나요? 제가 치면서 합니다. 자, 그리고 진정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무엇을 만드는 길 외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 책을 보고 느낀 점을 이렇게 쓰셨어요. 뭘까요? 정말 자식을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진정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무엇을 만드는 길 외엔 다른 길은 없다. 뭘까요? 우리 가족이 부자로서 사는 거? 아니에요. 마을 공동체.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읽어볼까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개인의 문제이지만, 개인의 어려움이지만, 그런 개인의 어려움을 개인 스스로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가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돼. 또 도와준 사람도 언젠가는 어떻게 될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나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일방적으로 도움받고 그런 관계는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같은 맥락이지만 사회복지의 중요한 이슈 중에 여러분 수급권이라는 표현 아시죠? 사회복지의 어떤 혜택들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받으면서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그다음에 뭐 부정적인 차별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거에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표현 쓰셨었죠. 생보자, 생보자. 그게 생활보호법이라고 있었어요. 그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의미가 변화의 큰 의미가 뭐냐면 생활보호 대상자 그야말로 대상이어가지고 특별한 내가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보장,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권리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과거의 생활보호법 시절에는 받는 사람은 항상 받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주는 사람은 항상 준다라고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기만 하니까 이분들이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거죠.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큰 취지는 지금 받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하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복지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걸 갖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복지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제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거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이 개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를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한혜정 선생님은 이 엄마가 낸 책을 보면서 이 엄마의 지금 대부분의 양육하시는 엄마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들에게 한 말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맹목적으로 양육하지 말아라. 이 다음 구절을 제가 안 썼는데 맹목적으로 양육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맹목적인 양육이 뭘까요? 누구만을 위한? 아, 내 자기 자식만을 위한. 그래서 이 자식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혹은 뭐 우리 부모님만을 생각하는. 이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이 아이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책에서 제가 느끼는 큰 교훈이었고, 오늘 복지 공동체 주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좀 사례가 될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복지 공동체, 저절로 이루어진다, 만드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누구의 무엇이 필요하다?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나는 누구인가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민 아니신 분은 한 분도 없겠죠. 마을 주민이시죠? 활동가이신가요? 활동가이세요? 활동가도 계실 수 있고, 아, 그렇죠. 무언가 활동을 하고 계시죠. 마을을 위한 활동가이신가요? 아,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거고, 복지 공동체 리더라는 표현도 우리가 아마 6번의 강의를 통해서 나왔던 단어일 것 같아요. 복지 공동체 도우미라는 표현 아마 잘못 들으셨을 텐데, 뭐 도우미의 역할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 마을 활동과 학교에 오시면서 7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시흥형 마을 복지 공동체 주체 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 7번의 교육을 통해서 수업을 졸업을 하시면 어디로 돌아간다? 각자의 생활 지역으로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 그 마을에서 무엇을 만드는 그 마을이 어떻게 되도록 복지 공동체 그렇죠? 좋은 마을, 좋은 사회, 복지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부담되시나요? 부담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근데 네.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시민 주민 활동가 리더 도우미 어떤 말이 제일 마음에 어떤 단어가 말? 아, 말 활동가 예, 시흥 시민이란 말도 나왔고 복지공동체 리더. 도우미. 리더란 말은 어떠세요? 부담, 약간의 부담. 그러나 나에게 역할이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을. 네, 좋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을복지 활동가, 저도 여기 마을복지 활동가라는 표현을 썼네요. 마을복지 활동가로서의 나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 이미 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나요? 혼자서 할 거냐? 두 번째. 자,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마을 공동체를.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혼자서 할 건가? 함께 할 건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함께. 왜 그렇죠? 우리 마을 복지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누구의 힘만으론? 나 혼자의 힘만으론? 힘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가능합니다. 뭐를 포기하면 나의 가정을 포기하고, 뭐 직장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마을, 우리 마을만 생각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마을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혼자 사신 성인에서 마을 복지 공동체 이루어놨을 때 문제점이 뭘까요? 근데 내 나이 80, 90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어. 나 혼자 열심히 하다가 이제 없어져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 복지 공동체. 유지되나요? 없어지나요? 뛰어난 리더 한 사람이 훌륭한 나라를 이뤘다가 그 리더가 없어지면서 망하는 나라들 봤나요? 안 봤나요? 무수히 많았어요. 우리 역사상에서 혼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같이 하는 게 능력이에요. 사실 같이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랑 의견 맞춰서 뭐 하는 게 쉬워요? 혼자 하냐 결정해서 하는 게 쉬워요? 혼자 이 결정하는 게더 쉬운 거예요. 그러나 복지 공동체는 절대로 혼자서 나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 그럼 누구랑 함께 해야 될까요? 누구랑 함께 할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갔을 때 만나는 여러분들의 이웃 주민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나는 마을에 갔을 동네에 갔을 때 아파트 앞집에 사는 사람도 모르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예.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시흥이 조금 유별날 수 있지만 평범한 도시의 경우는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마을로 돌아가서 이웃들을 어떻게 만나지? 고민일 수도 있어요.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저도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어느 정도의 뭐 이런 예시들은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게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좀더 한번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의견을 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용어가 나옵니다. 마을복지활동가 네트워크예요. 마을복지활동가 네트워크.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우리 마을을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을 만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쉽다 어렵다. 나는 쉽게 우리 마을에서 믿으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신 분손 들어보세요. 손 내보세요. 전혀 거의 없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있으세요? 우리 동네에 그나 친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겠네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늘려야겠죠. 없으신 분 없다고 해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우리에겐 누가 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짝꿍들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에겐 누가 있다? 7주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같은 꿈을 꾸었던 마을 복지, 마을 활동에 대한 같은 꿈을 꾸었던 그부들이 있어요. 우리 반 학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나에게는 큰 자산이 될수 있어요.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다. 마을 복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우리끼리의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각각의 마을로 돌아갔을 때 상황들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상황들이 달라요. 친한 사람 한 명 있는 사람, 친한 사람 열 명 있는 사람, 뭐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각각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의 역할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공동체를 위한 나의 역할. 1차 목적은 있어요. 1차적인 목적.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되는 것? 복지 공동체가 되는 게 목적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장기적인 계획이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선 우리는 누구를 찾자? 누구를 찾자? 내가 이제 리더라고 보고 누구를 찾자?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을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찾아야 된다. 찾는 방법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단어들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읽어주실래요? 어려운 말이 있나요? 실천하기에 어려운 것이 있나요? 제일 쉬운 게 뭔가요? 인사? 인사했을 때 인상 쓰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네. 뭐 인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 특히 어떤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네, 표정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 못 하죠,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 못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번 만났을 때부터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세 번 만났을 때부터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200번 만났을 때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인사하는 이거를 좀 단축 한번 시켜보자.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좀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해. 그런데 많이 어려울까요? 아,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갈수록 쉬워질 수 있어요. 이것을 절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빨리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뭐 이 사람의 또 반응이 또 있어야겠죠. 인사했는데 꼿꼿하다. 뭐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인사하기 더 힘들어지겠죠. 뭐 그러나 인사했을 때 반응을 해주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안부를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였다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봤을 때 이분이 뭐 할 수 있다? 대답 거부할 수도 있고 대답 안 할 수도 있고 대답을 하겠죠. 대답할 때 내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상당히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기술이에요. 내가 잘 못 들으면 어떤 실수할 수 있죠? 또 물어봐.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죠? 이거 뭐야?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물어보는 것도 건성건성 물어보시면 안 돼. 듣는 것도 그래서 기술이에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우리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업무 중에서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상담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들어주는 것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근데 계속 공부도 해야겠죠. 이런 마을복지공동체에 대한 여러분들 7주간의 공부한 것처럼 계속 이제는 앞으로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켜준 책이 있으면 그 책도 한번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다른 사례들도 좀 볼 수 있겠죠. 연결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연결이 뭘까요? 연결 어떤 걸 연결할까요?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인사하고 막 지내다가 좀 친해졌는데 이분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즐거운 얘기, 행복한 얘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지금 나의 어려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해 줄 수도 있어도, 해결해 줄수 있어도 해결해 주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횡혈에도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을 내가 대신 해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네, 의존이 될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좀 조심스러워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연결을 해주는 게 좋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뭐 기관이나 전문가나 뭐 이런 사람들 모르면 물어봐야겠죠. 이러이런 문제 그 누가 우리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뒤에 계시는 선생님, 한혜정 선생님이신가요? 아, 네. 뭐 한혜정 선생님한테 여쭤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좀더잘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에게 연결을 해주는 것. 이게 누구의 역할이다? 아, 여러분들의 역할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 아, 이거 상당히 큰, 좀 높은 수준의 활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중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할 이웃을 찾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함께 할 어떤 마을 복지 공동체 주체라기보다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 뭐 하다 보면 그렇게 섞이게 되겠죠. 자, 이것을 그 본인의 복지 공동체를 지역 복지를 잘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주민들이 해야 될 덕목들을 실천 항목들을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한덕연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인사하기 아까 했죠? 한번 실제 실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자, 인사하기 시작. 느낌이 안 오는데요. 네, 아무튼 인사할 때 네, 느낌. 자, 뭘 여쭤볼까요? 딱 좋네요. 예, 이렇게. 그럼 여쭤본 것에 대해서 듣기. 들을 때뭐 어떻게 듣자? 경청. 잘 들어야 돼. 그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거 물어봐 놓고 그 다음에 또그 사람한테 중요한 질문 두번 하는 거는 실례예요. 실례. 자, 의논하기가 뭘까요? 아, 그렇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혹은 이 의논하기는 나 여러분들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 나와 함께, 함께 우리 마을을 위해서 같이 나 혼자 인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인사할 사람 한 사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함께 할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 서로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있어요. 두 번째 뭐가 나오죠? 밑에서 두 번째. 아, 부탁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뭘 부탁할까요? 일차적으로 저와 같이 우리 마을 복지 공동체 우리 마을을 위해서 함께 인사하러 다니실래요? 같이 함께 일할래? 하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어떤 일을 해야 돼? 시간 얼마큼 내야 돼? 근데 일단 같이 인사할 사람이 필요하다부터 같이 하면 되겠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부탁? 내가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없는데 혹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더잘 해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볼 테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라든지 이런 것도 부탁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디 어디를 알아봤는데 너가 한번 직접 한번 가 볼래? 뭐 상담 받아 볼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서 어려워해요. 누군가에게 말해서 상담받는 게 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탁을 해서 이분이 직접 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나요? 뭘 감사할까요? 아, 그렇죠. 나에게 이런 것들 해결해 이야기해줘서 그리고
나와 함께 뭐 일을 인사하러 다니겠다라고 해줘서 혹은 내가 부탁한 대로 우리 가족과 함께 가족 상담을 받으러 가주어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줘서 이런 것도 직접 무언가를 움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주민과의 관계가 좀 더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한덕현 씨가 이야기한 나의 역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사하기, 듣기, 의논하기. 물론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졸업시험 없죠? 네. 자, 확인은 안 하지만 자, 뭐 사실 역할극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충분히 했네요. 우리 둘둘이 쫙쫙 찢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나는 마을 활동가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을 활동가라고 전제를 하고 마을에 갔을 때 나의 역할 그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인사하기, 여쭤보기, 듣기, 의논하기, 부탁하기, 감사하기. 자, 마을복지공동체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서 가능한가? 가능하더라도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혼자서 슈퍼맨처럼, 슈퍼우먼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나눠서 하는 게 능력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나눠서 하는 게 능력이다. 귀찮아서 혼자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을활동가 학교 졸업생. 마을활동가 학교 졸업생. 누군가요? 여러분들, 짝꿍들입니다. 자, 마을복지공동체 구축. 1차적으로 누구랑 함께 한다? 우리끼리 같이 한다. 라는 얘기. 비록 뭐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들은 다르지만 각각의 마을에서 무언가를 할 때 서로에게 힘과 정보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 상당히 소중한 우리의 동문들이다. 우리 졸업 후에 그래서 그냥 헤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졸업했으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기쁜 졸업한 날인데 예. 집에는 들어가셔야죠. 예. 큰일 나죠, 안 들어가면. 아무튼 그냥 헤어지는 거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졸업여행 가요? 와, 그건 우리 자체 결정인가요? 뭐 어떤 시의 지원인가요? 와, 좋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마을 활동가 학교 졸업생. 두 번째는 누구랑 한다? 이웃. 사실 우리끼리는 이미 네트워크 형성됐고 서로 알기 때문에 쉬울 수 있지만 사실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의 과제이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마을복지활동가 네트워크를 조직을 하자. 우리 마을활동가, 우리 마을활동가 학교죠. 마을활동가 학교 이제 졸업을 하는데 동문회를 조직하자. 이미 우리 반 안에 조직돼 있죠. 조직표가 있죠.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반장. 그러면은 오늘 뽑으셔야죠. 예. 언제 뽑죠? 지금 뽑으셔도 돼요? 4시 반부터. 좋아요. 예. 자, 좋습니다. 뽑으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원래는 우리가 아직 졸업 전이니까 원래 반장이 있고 뭐 총무가 있고 이런 일들을 누군가가 아마도 보이지 않게 했을 것 같고요. 그런 타이틀은 없었지만 이제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반장이 아니겠죠. 뭐 명칭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동창회니까 뭐 회장 이런 표현도 쓰는데 자 일단 하실 때 요거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동창회 왜 만드냐라는 거예요. 만나서 차 마시려고?
차도 물론 마시죠. 차 마시는 게 목적이다? 아니야. 무언가를 위해서 차를 마시는 것뿐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을 활동가 학교니까 목적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직을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조직이란 할 때 이거 사회복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조직하기 옆에다 뭐라고 써놨나요? 이게 여러분들 저기 있나요? 153페이지 약간 다르긴 하지만 152페이지 있네요. 예. 역할과 책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직한다는 얘기는 역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역할에 따른 무엇이 생긴다? 책임이에요. 우리 시흥하면 평생학습도시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축제 이런 것 마을축제가 곳곳에서 많이 열리는데 마을축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마을축제를 잘 하기 위한 무엇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뭐를 해야 될까요? 조직을 해야 돼. 역할을 나눠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조직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잘 들으시고 어떤 게 올바른 방법일 것 같은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한번 판단해 주세요. 마을 축제를 원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들을 찾아가면서 부스 설치해 주세요. 요리 부탁합니다. 주차 부탁합니다. 홍보 부탁합니다. 사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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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수락을 해서 조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락을 했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죠? 역할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쭉 씁니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홍보, 뭐 주차, 뭐 요리 쭉 씁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붙여놔요. 쭉 써서 붙여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모집하는 거. 그래서 모인 사람들끼리 직접 적을 수 있도록 본인이 적는 거예요. 직접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죠? 역할이 생겨요. 이게 조직, 이것도 조직이에요. 조직하는 것에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과 책임인데 일단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가 뭐 반장을 뽑는다. 반장의 역할이 생기는 거죠. 자, 첫 번째 조직과 두 번째 조직. 어떤 게 좋을까요? 두 번째? 첫 번째? 각기 특성은 있죠, 물론. 예. 첫 번째는 어떤 특성이 있죠? 이렇게 지적. 정하는 거. 지정 해 주는 거의 특징은 뭐죠?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금방 단시일에 조직할 수 있을까요? 단시일에 조직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두 번째의 장점은 뭘까요? 자발성, 그렇죠. 책임성의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왜 그렇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청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단점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요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난 요리 정말 하기 싫은 사람이야. 나가서 사회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남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기쁘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둘 중에 우리가 어떤 거를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굳이 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두 번째 방법이 좋아요. 할당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을 할 때 그렇게 자원 받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공고를 하면서 어떤 분야에 사람이 필요한지 그게 미리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파악이 돼야 돼. 그런 의미에서 전체 판을 전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한 사람 이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은 있어야 된다. 사실 마을 축제를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몇 사람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할과 책임을 주는, 조직하는 그런 방법이 올바른 조직 방법이다. 동의하시나요? 마을 축제 조직하기.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란 말을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아마 유인물은 없을 텐데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갈게요. 제가 생각한 사람마다 조직이 달라요. 저는 일단 조직은 역할과 책임이 핵심 단어라고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의 시작. 스스로 원하는 역할을 선택하여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는 것. 스스로 원하는 역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거죠.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지역이란 말이 들어가면 지역 조직이란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 조직이란 표현을 씁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역 조직.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마을 복지 공동체, 마을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지역 조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을 활동가의 다른 이름 뭘까요? 지역 조직가. 지역 조직가. 근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죠. 밑줄에 들어간 말이 뭘까요? 한번 상상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역 조직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여러분, 지역 조직이란 무엇입니까? 맞아요. 대상이 지역 주민이고,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그분들이 원하는 역할들을 찾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책임감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우리 나의 역할, 뭐가 기억나세요? 마을 복지 공동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나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의 역할, 뭐가 기억나세요? 인사하기, 듣기,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여쭤보기, 감사하기도 있었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있었어. 자, 나는 인사하기 잘한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사하기 잘하는 사람, 인사하면 돼. 웃으면서 환하게. 그런 역할들을 그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수 잘하는 것들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누가 할 역할이다?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예, 쉬운 일은 아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니다. 자, 마을복지 활동과 네트워크 이제 조직과 관련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자, 이런 여러 네트워크를 하려면 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쭉 보이시나요? 여러분 유인물에도 찾으셨나요? 152페이지네요.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역할, 책임, 시간, 돈도 있네요. 네, 다 있어야겠죠? 다 사실 있어야 돼. 중요한 것들이야.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뽑는다면, 여러분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역할, 책임, 자발성, 뭐 이정 세 가지. 다른 거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시려면 일단 장소도 있어야 되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소 구하는 것도. 시간도 내셔야 되고, 우리 이름도 정해셔야겠네요. 정해야 되고. 또 모일 때마다 차 한잔 마셔야 되니까, 비용도 들수 있고.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갈수록 어렵네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발성이 필요하다. 지원을 해주면 좋을 수도 있다, 외부에서. 그러나 여기에 의존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이 지원은 우리가 계속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손 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마을복지 공동체 취지에 어긋나는 거라고 봅니다. 마을의 일은 마을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외부에서 봤을 때 저는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요.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손을 내미는 것은 올바르지 않겠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쉽다,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 왜 해야 될까요? 위에서란 말이 나왔네. 자, 읽어볼까요? 네. 누구를 위해서? 예.
선생님이 마을을 위해서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마을도 이해하지만 결국 마을을 위하는 것이 좋은 마을이 되면 누가 혜택받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니까 이 복지활동, 마을복지활동과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다 없다. 어렵지만 구축할 수 있다 없다. 구축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필요하다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 요거 이제 앞으로 끝나고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을 활동 학교 동문회 조직. 여기 앞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조직이니까 맞아요. 역할 가책이 조직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잘 생각하세요. 예. 뭐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 봉사자 있어야 될 것 같고 총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 비전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차원에 자 시흥시 차원과 있고 우리 마을 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흥시 전체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라 이제 하기 싫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졸업장을 받기 때문에 네. 자 복지활동과 네트워크 조직 우리의 동문회죠. 동문회가 시흥시 차원에서는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곧 만들어지겠네요. 몇 분 후에 자 마을 차원에서는 마을 복지활동과 네트워크를 조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언제 가능할까요? 내일 가능할까요? 아, 예. 내일은 안 됩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시간을 갖고 그러나 노력은 해야겠죠. 자, 나와 함께할 누구 찾기? 이유 찾기. 나와 함께할 이유 찾기. 어떻게 찾을까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 인사하고 여쭤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것을 나는 내 집안에서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집에 있으면서 할 수 있다. 아, 이런 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나가야지. 어디를 나가요? 예. 여기 충청도처럼 거기 해외여행 가면 안 되죠. 예. 어떻게? 자, 과제와 희망이 있습니다. 마을복지공동체를 위한 과제와 희망. 일단 마을활동과 학교 동문회 조직 꼭 했으면 좋겠고요. 이 안에서 친교도 나누시고 학습도 하고 여러분들의 활동이 공유되는 자리. 이게 아마 목적 일반적인 목적일 텐데 여러분들이 목적도 만드셔야 되고요. 저는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꾸준한 모임입니다. 꾸준한 모임. 다른 말로 뭐죠? 지속가능. 따라해보세요. 지속가능. 이 모임이 우리 마을활동과 학교가 성과로 남느냐 안 남느냐는 결국은 지속가능. 여러분들의 모임의 지속가능성에 달려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감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마을활동과 학교의 최고의 결실이 뭐다?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의 동문회다. 자, 향후 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을에서 네, 맞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웃과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애정을 가지고 인사하고 묻고 듣고 의논하고 또 뭐가 빠졌죠? 부탁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해서 마을에 관심을 갖는 이웃을 찾는 것이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활동과 모임을 조직을 하자. 조직 또 말이 나왔네요. 조직하니까 두 가지 키워드 뭐와 뭐 역할과 책임. 그렇죠. 역할과 책임.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마을 활동과 모임을 조직할지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 누구일지 잘 찾자. 자, 어떻게 이런 이웃들을 찾을 수 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익숙하신가요? 네. 네. 혼자 도울 수도 있지만 한두 명이 있으면 더 힘이 나겠죠? 네. 처음에는 아마 혼자 도셔야겠죠? 같이 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집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만나서 인사하고, 묻고, 듣고, 뭐 하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뭐 하자? 감사하다 보면, 자, 우리가 꿈꾸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우리 마을이 지금보다 더 좋은 마을이 될수 있다,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활동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제가 말씀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어떠신가요? 갑자기 힘이 떨어지시나요? 힘이 나시나요? 힘이 나세요? 뭐한 5분 정도 뭐 시간이 좀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뭐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제 강의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시거나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뭐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질문 있으시면 질의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오늘의 주제 뭐였죠? 맞아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지 제 강의를 오늘 잘 들으신 거예요. 예.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나의 역할 관련해서, 마을복지 공동체 관련해서, 네트워크 관련해서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임이 잘 지속적으로 잘 모임이 될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